자신의 일상을 소재로 개인 방송을 하는 아이들. 이 세계 속으로 빠져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학교 3학년인 혜민이는 시간이 날 때마다 영상을 만들어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거 못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혜민입니다. 오늘은 친구와 함께 화장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 이렇게 화장할 때 혼자서 놀지 않나요? 난 노래처럼 놀고 사왔습니다. 전체 매장 세일인.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세계를 엄마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유전자 몰빵에 실수하는 건 없나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걱정되는 건 저게 이제 그 공개가 되니까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신상도 공개가 되고 하니까 그냥 문제니까 이런 거 그냥 벽에 던지는 입술을 발라줍시다. 입술을. 혜민이에겐 마냥 즐겁기만 한 세계가 엄마는 불안하고 걱정스럽습니다. 모자가 있어요, 토끼. 이런 영상 찍는 거 네. 부모님이 좋아하세요? 아니요. 화장하는 거를 안 좋아하세요. 그냥 화장하는 자체로. 근데 이거를 더더군다나 남한테 보여주는 거는 더 안 좋아하세요. 맞지? 엄마의 걱정을 알고 있는 혜민이. 코에도 따따따따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재밌으니까요. 별다른 이유는 없어요. 막 돈을 번다거나 뭐 인기가 많아지고 싶다거나 그런 건 없고 그냥 재밌어요. 오로지 재미. 아줌마 맞죠? 아니 아저씨라니까? 아줌마 맞죠? 아니 아저씨라니까? 지금까지 혜민이가 만든 영상들. 궁금하신가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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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선생입니다. 진이었어요. 영어는 끝에만 붙여요. Like this. 아이디어가 정말 기발한데요. 혜민이가 왜 재미를 외쳤는지 단번에 알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수학이지.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 그냥 간식 먹고 학원 갔다가 진짜 그냥 진짜 지극히 평범한 학생. 지금은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 영상 그 찍은 거 다시 돌려보고 조회수 보고 그러면서 또 혼자 좋아하고 그러고 나서 학원 갔다가 집에 오면 이제 또 뭐 찍을지 혼자 고민하고 또 찍고 나서 편집하고 네 그런 게 되게 달라진 것 같아요. 그냥 혼자 놔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엄마가 한번 보면 이제 어른의 성인의 시각으로 또 보는 거랑 또 아이가 보는 거는 또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하는 보호를 하고 싶은 거죠. 나쁜 소리 최대한 듣지 않게 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게. 혜민이가 행여나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하나 영상을 챙겨보는 엄마.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면 뭔가 모를 뭉클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이 조금씩 바뀌었던 이유가 혜민이가 영상을 찍는 걸 보면서 그 열정은 어른도 따라가기 힘든 아 내가 옛날에 저 나이에 저 정도 하고 싶은 일이 있었을까 저는 없었거든요 사실. 내가 올린 영상에 다른 사람들이 반응해 줄 때 아이들은 가장 신이 납니다. 그리고 영상을 통해 사람들과 연결되고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전 연령대에서 10대가 개인 방송을 가장 많이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0대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인정욕구가 높은 시기라는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워낙에 자기 표현욕구와 인정욕구가 높기 때문에 SNS를 많이 쓰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표현뿐만 아니라 그 표현한 것에 대해서 남들이 반응을 보여주는 거 아니면 친구들하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SNS에 더 시간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10대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동영상 SNS. 다양한 손동작만으로 춤 영상을 만드는 건데요. 좀 잘한 것 같아. 너무 잘했어.
과연 어떻게 완성됐을까요?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땡큐. 중국어 쉐쉐 쉐쉐. 일본어론 아리가또라고 하지요. 뭐 공부 만약에 지금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뭐 잠깐 눈 감고 죽었다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하라면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좋은 성적까지 얻어낼 자신도 있는데 그건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즐길 수 있는 걸 하고 그리고 그 즐길 수 있는 걸 해야지 성취감도 더 클 것 같고 네, 그래서 전 좀 더 유튜브가 제가 즐길 수 있는 일이고 저한테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SNS가 하나의 미디어가 돼버린 지금 아이들은 각자의 SNS를 통해 자신을 알리고 그 안에서 성공하길 꿈꿉니다. 하지만 부모의 70%가 자녀가 SNS를 적극적으로 하는 걸 반대하고 무려 88%는 자녀가 SNS에서 유명해지는 걸 반대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미디어에서 벗어나서 살 수 없는 환경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고 내 표현도 잘 할 수 있고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것이 학교 안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교육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이제 부모님들이 하시는 걱정도 훨씬 덜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학교 안과 학교 밖이 좀 같이 협력을 하면서 우리 환경을 좋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은 1인 미디어에 대해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1인 미디어로 생길 수 있는 피해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자신의 꿈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1인 미디어의 장점으로 보았지만 학업을 방해받거나 잘못된 방송을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현대중 학생들 전체가 토론한 결과 75%가 1인 미디어에 찬성했습니다. 이제 몸으로 움직거리는 거 난 별로다. 전 좋아해요. 그건 아니야. 난 그냥 그런 게 더 좋은데. 그럼 환경이 없으니까 맞아. 그런 거죠. 맞아. 시간도 없고. 시간이 왜 없어? 학원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학원 그런 학원 가서도 그 하루 종일 이제 학교 끝나고 학원 가 있으면 거기서 짬 나는 시간에 보는 거죠. 또 보는 거고. 그러니까 작정하고 놀 시간은 없고 그냥 중간 짤막짤막 쉬긴 쉬어야 되니까 짧게 짧게 돼. 맞아.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행동 그 반경에 그 일상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게 SNS. 그럼. 할 만한 곳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놀이가 변했어. 우리 때의 놀이와 얘네 때의 놀이가 변한 것 같아. 어른들이 원하는 그 학생다움. 뭐든지 다 공부해요. 네, 맞아요. 네, 화장, 머리 색깔. 그런 맞아. 그러니까 저도... 학생다움, 어른들이 생각하는 학생다움은 결국에는 공부에만 신경 쓰는 거예요. 저는 좀 학생 때 오히려 더 개성 있고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회사나 직장에 다녀야 되니까 오히려 묶음이잖아요. 단정하게 입고 다녀야 되고. 근데 학생들은 딱히 학교에서 규제를 안 하는 이상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오히려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학생다움을 묻는 어른들에게 아이들이 답하고 있습니다. 진짜 해답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닐까요? 팟캐스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랑 이제 소통을 하면서 아이들의 생각이나 문화 같은 것들을 정말 많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왜 화장을 고집하는지, 왜 그렇게 머리를 말고 다니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팟캐스트를 하기 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이해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서 아이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그 자신들의 이야기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사실 선생님들도 듣고 피드백을 해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학부모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들이 이런 방송들을 통해 모여지면서 학교 문화가, 교육 문화가 변화되는데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자부하고 싶습니다.